노래. 자, 저 UK 레이지 크래시 32강 첫 경기 몽련 대 솔리드 아마 3단 경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유는 근본 캐릭이죠. 신 캐릭은 아니고 원래 있던 캐릭이에요. 근데 되게 캐릭터가 은근히 괜찮아요. 진짜 비호감인 거 빼고는 전부 다 가졌거든요. 시즌3에서도 조금 버프를 받은 간유, 아 간유래 내간이기 때문에 아 양잡 들어가고 와 벽공포 때리기 어려웠는데 잘 때렸어요. 거의 같은 피 레이지 드라이브 이득에서 와 잘 긁는데요? 잘 긁는데요? 아 이거 막히면 끝나는데? 아 아쉽네요. 저 솔리드 아마 선수가 저기수를 다 막았으면은 딜캐로 이긴 거였는데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오지 말라고? 미리 깔아놓고? 다리도 은근히 길어요. 아 딜캐 좋았죠. 저까지는 가기 힘들어 보이고 콤보 압박 압박 플러스 심리 이후에 와 잘 이겼죠? 지금 이 버퍼를 못 띄워주면은 이 몽련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깔아둘 수가 있어요. 상대가 DK를 못하네? 그러면 또 쓰고 싶은 또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와 3타 병몰이 아 병몰이 조금 좋았는데 거리가 좀 있었네요. 다 때려주고 찍어주고 기차길 아 파크 안 걸렸죠? 딜캐 완벽하고 와 개타구리 아 어퍼 뜨면 끝나죠. 아 이거 대충 때려도 끝난 거였는데 아쉽습니다. 에이지 아치면은 데미지 보정이 돼서 세게 들어가죠. 아 솔리드 아머 선수 실수가 좀 컸네요. 한 3번 정도 실수하셨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단판이 아니라 3판 2선이기 때문에 첫 라운드 뺏긴 걸로 너무 기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4경기 빼고 다 나가기로 됐습니다. 32강은 4경기 빼고 자 두번째 세트 경기 아 기찻길 콤보 좋고요. 몇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아 갔어요. 앞으로 때려주고 저게 이제 3타가 상단인데 이제 히트가 안 됐을 때는 앉아서 띄울 수 있거든요. 아 방금도 딜캐가 미스가 나고 와 밥상 엎어주고 와 퇴세 아 저도 이거는 그 처음 알았는데 간유 퇴세가 카운트 나면 콤보가 들어가네요. 와 괜찮네. 저게 놈진 퇴세랑 똑같거든요. 막히면은 13 되는데 다리 리치도 길고 카운터 낼 수 있고 간유 은근히 진짜 가진 거 간단한 거 다 가졌어요. 되지 않았고 카운터로 넘어지고 간유 추돌 방금 와 이거 잘 때리면 끝나죠. 레이지 드라이브 때려도 끝날 것 같은데 와 이거 20초 22초짜리 레이지 아치 아닙니까? 아이고 거의 뭐 한 편의 영화죠. 이 캐릭터 두 캐릭터가 되게 길어요. 레이지 아치가 밟아주고 개타구리 이번 라운드는 조금 이제 그 솔리드가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 몽련의 내간에 조금 내성을 가지게 되는 와 필살기 패턴 걸리고 벽광이 됐어요. 끝나겠는데요?
필살기를 맞고 레이지 아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와, 우리의 22초 날라갔습니다. 오, 사네요. 오. 오, 정말. 오, 간류. 간류가 정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전략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 플레이가 너무 확연히. 오, 내간에. 내간은 조금 이제 목련이 수비적이었다면, 이제 리로이의 목련은 공격적인. 거의 뭐 폭주기 같은데요. 쉬지 않아요. 와, 로하이로 마무리. 간류가 시저스가 상단기인데 양횡을 다 잡거든요. 아, 방금 저기 있어. 저것도 정말 괜찮은 기술이에요. 아, 되게 완벽했죠? 공략. 오, 벽콤보를 좀 신기하게 때. 아, 이게 이지구나. 콤보가 조금 약하게 때리는 대신 이제 안 앉으면은 하단 공격을 심리를 걸 수 있는. 어, 처음 보는 패턴이었습니다. 아, 벽걸이 완벽하게 되고 제일 아픈 콤보 때려줍니다. 카타리나는 저기 술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너프 당했지만 리로이는 웬걸 더 셉니다. 아, 총격 맞으면 끝나죠. 실수 안 하면. 어, 목련이 2대1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아니, 이거 방에 못 들어갔어? 이게 게임이야? 일단. 하,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철권이 철권을 버려? 그 두 분, 저기, 그, 안 멈추시고 진행하셨으면은, 그냥 뭐 1대 몇인지만 알려주세요. 두 번째 경기부터 보면 되니까. 두 분 진행 계속하고 계시면은, 예, 편하게 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자취 진행할게요. 아니, 아니, 꼬시지마, 여기서 앉아 초풍을, 와, 여기서 이걸, 아,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죠? 아, 하지만 그에 뒤지지 않게 엘무사, 가나요, 가나요? 아, 레이지 드라이브 강제 이지에서, 와, 이것을 역전해버리네요. 아, 정말, 기가스, 정말 강합니다. 아, 정말 무시무시한 경기였어요. 저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착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어, 이번에는 기원초가 나왔는데요. 아하. 하,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거. 13초풍을 이제 14프레임 카운터 기원권 다음에 13 저스트로 기원초가 나와버리면서, 아하. 하, 이제 경기 끝날 때 안 됐나? 아,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기서 기원초가 나와버리네. 아. 근데, 타지아 국강이 왜 나오나요? 어어어! 아, 역시 기원초풍으로 1대0이 되어버린 꽃이지마. 시작이 정말 좋은데요. 높으신 분입니다. 어, 장난감 기가스 되게 귀엽네요. 자,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앉아초풍을 시도하는 꽃이지마. 손나락 끌어주고요. 섬광 열권으로 먼저 간을 보는. 아, 이거 막타 상단인데 아쉽고요. 강제이지 중단 앉았죠. 아, 또 강제이지 이번에도 중단 앉았죠. 아, 바닥댐으로 엘무사가 먼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양자 풀어주고 방금 좌종을 했던 것 같은데 앞이 한 번 더 눌려서 이제 신3단 1타가 나갔습니다. 아, 초풍 시원하죠? 콤보 뚱캐 전용콤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고요. 아, 기와 깨기 들어가면 마무리 되겠죠? 막타가 바닥댐으로 들어가서 꽤 아픕니다. 자, 세트 스코어 2대0 매치 포인트 가져가는 엘무사. 아, 나락. 아, 마신. 아, 카운터로 들어가죠? 콤보 들어가면 벽은 아니고 한 대. 아, 로우킥으로 1대1 따라가는 엘무사.
네. Round one. Fight. 어? 안 들어가십니까? 다른 분들도 안 들어가십니까 혹시? 와 시작 정말 빠릅니다 코시즈마. 와 양자 피하고 속질로 딜케 좋았죠? 캐릭 변경 없이 두 선수 다 주 캐릭터로 나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찍어주고 저 콤보 잘 때리면 아 죽진 않았고 로우킥인가요? 아 딜케 완벽했죠? 공통 딱 찍어주고 몸통 박치기인가요? 아 오찌 나라 나라 아 방금 심리 좀 좋았는데 아쉽네요. 아 막타 상단 에 베겨버렸죠? 이번에는 가물기를 썼어요 바닥댐. 어? 이러면? 기회가 안 벌어오죠? 레드? 아 레드 안 샀어요. 아꼈어요. 우와! 다리가 짧아 슬픈 기가스인 것이에요. 와 방금 마무리 될 수가 있었는데 다리가 짧았습니다. 와 역전 각인가요? 꼬시지마. 방금은 진짜 역전하기 힘든 구도였는데 아 꼬시지마 선수 되게 집중력 좋았습니다. 양자 풀어주고 폭풍. 와 이거 들어오다가 맞았죠? 신달킥 마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방이 있나요? 한 방이 있나요? 카잔 한 방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와 진짜 영리했죠 방금은. 그 낙법을 안 쳐도 맞는 거였고 낙법을 쳐도 바로 앉아서 일어나서 막아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 방금 하단 시도 되게 좋았습니다. 오 이거는 기원권이었으면 카운터 왔는데 아쉽고요. 원잽으로 나오지 말라고 끊어주고 아 딜키 아쉽고 아, 짠손 짠손 와 막타 딜키 또 아쉽고요. 레이 자체 맞아도 살긴 살아요. 일단 한번 삽니다. 와 너무 멋있게 이겼는데요 꼬시지마. 와 신달킥으로 아니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어요 신달킥은. 와 와 미겔 저 상남자력 오저 딸이 스콘. 헤아 제가 오늘 럭키클로의 딜키 영상을 만들었는데 좀 수정 중에 있거든요. 그거 다 하면은 올릴건데 럭키클로에 조금 해봤어요 제가. 조금 해봤는데 아니 이 친구가 이 춤을 추는 친구라 그런지 연계기가 되게 희한한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안될 것 같은게 이 기술로 연계가 되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재밌는 친구예요 럭키클로에. 와 이러면 뒤에서 맞는게 낫죠. 와 판단 좋았는데 아 아쉬웠습니다. 피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 살았을 텐데. 하이킥, 하이킥. 와, 컵킥 들어갔죠? 미겔이라 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 역시 미겔이죠? 정말 셉니다. 와, 철권 6 보는 줄 알았어요, 방금 기술. 딜레이 준 건데, 두 번은 걸리지 않았고. 저게, 미체트 이제 다른 버전인데, 되게 엄청 느린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맞을 수 있어요. 되게 느려서 보고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방금 저 기술이 제가 딜키 영상 찍다가 알았는데 뒤를 안 돌면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근데 방금 저 호밍이단 뒤를 돌면은 이제 10인데 아... 카운트 제대로 맞았죠? 뽕발 맞아주고 둘 다 레이지에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미체트 한 번 더? 미체트는 보통 두 번 쓰는 게 국룰이거든요. 아 하지만 역시 남다릅니다 랑카페. 아 호밍기로 타수 장난. 아 두 번째 개기일거라 생각하고 쓴 건데 잘 참았어요 도라야키 선수. 아 방금 벽이라 생각하고 안 쓴 것 같은데 와 이 럭나락 2타째 맞았어요. 시즌3에 새로 나온 럭키클로의 신기술인데
1타에 막히든 2타에 막히든 다 끄는데 저기 은근히 모션이 처음 보는 모션이라 사람들이 잘 앉을 수가 없어요. 공참각 쓰는 커맨드에서 나가는 기술이라. 아, 대포 너무 많을 뻔했다. 노마리트인데도 벽까지 갑니다. 아, 정말 잘 때리네요. 벽 안 내면 끝나죠? 벽 어떻게 돌아가나요? 와, 마무리 해주면서 랑카페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예, 귓속말로 보내주시면 바로 반짝거리면서 뜨거든요, 알림창이.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귓속말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 오, 아이카상, 콤방와, 요코소. 외너퍼? 외너퍼? 오, 짬발. 저기 짬발도 제가 드릴게 영상 찍다 알았는데, 저게 짬발을 바로 쓰면은 마이너스 13이고, 앉은 상태에서 짬발을 쓰면은 마이너스 15더라고요, 럭키 클로에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럼 저는 몰랐어요, 드릴게 영상 찍기 전까지는. 리셋. 아, 이거 개기다가 맞았죠? 방금 스크류 시킬 수 있었는데 웨너퍼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랑카페. 와, 방금 럭키클로 2타까지 있는 거였는데 개겼어요. 도라이키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걸어줄 필요가 있어요. 방금 컷킥 정말 타이밍 좋게 잘 들어갔네요. 아, 코모 미스 나면은 위험해요. 우와, 흘렸어요. 이러면 끝나죠? 와, 원짠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와, 정말 푸진의 센스 장난 아닙니다. 저거를 흘리다니. 흘리기 어렵거든요. 원래 한 대쯤 맞아보고 아 맞다 저 기술이 있었지 하고 이제 다음 기술부터 흘리게 되는 기술인데 도라이키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아, 롱나라? 보고 맞기 힘들어요, 은근히 처음에는. 우와, 방금 거친 거 느낌 예술이었죠? 이게 정말 푸진의 저력입니까? 완벽한데요? 와, 파워 크래쉬 너무 스마트했습니다. 짬발? 와, 방금 대포동을 그냥 끝까지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고요. 제자리 컵킥 재미 많이 봐요. 제자리 컵킥이 제자리까지 쓰면은 15인데 뒤로 쓰면 17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주고 어, 컵킥 카운터를 안 잡고 아, 2타째 카운터로 맞아버리면서 매치 포인트 경기가 됩니다, 이제. 와, 대포동 맞으면 하늘 날아가죠, 이거? 데미지 보세요, 이거. 흡사 기온초입니다. 정말 럭키클로에는 한방이 있는 캐릭터예요. 와, 1대1로 따라갑니다, 도라야키 선수. TWT 룰인데 리WT 룰을 적용했습니다. 이거 젤다의 전설 아니에요? 아까 검색에서 봤던 그 젤다의 전설 아닙니까? 와, 동물이 완벽했죠. 와, 도라야키 선수 그 콤보 바닥댐까지. 와, 카운터 하면 끝나죠. 와, 이게 정말 푸진의 저력이란 말입니까? 너무 강력한데요. 랑카페 선수도 되게 미겔의 짝밥이 많은 유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 와, 도라야키 선수 대단합니다. 와, 저거 한 번도 카운터가 안 나네요. 침착하네. 아, 카운터는 끝나죠. 어, 대포동 스웩. 아, 와, 다 막았어요. 보통 저기서 이제 개기다가 대포동 맞고 와, 저걸 흘리다니. 공체 시력 너무 좋은걸요. 와, 이거 미겔 그 2타 카운터 노리고 쓰는 기술인데 딱 걸렸네요. 찍고 2타까지 레드 소모하고. 아, 드릴게 아쉽네요. 아, 방금도 드릴게 아쉽고. 도라이키 선수가 되게 이 감은 좋은데 미겔 기술이 모르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조금 기우는 게 보입니다.
방금 앞으로 한번 돌아갔다는 거는 버튼이 안 눌렸을 때 저런 거거든요. 그게 그 아무리 그 선입력이 되고 좋은 스킬을 쓰더라도 가끔 버튼이 안 눌릴 때가 있어요. 스타트 할 때. 방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가야키. 와. 방금 처음 썼어요 저 기술. 저게 마이너스 19인가 그렇거든요. 뒤로 빠졌다가 한번 띄우는 기술이라. 와, 도레키 선수 대박인데요 되게. 저게 그 귀신권 같은 느낌인데 떠요. 어 이거 잘 때리면 아 한번 살려주고. 아 2타 다 맞아주면서 란카페 선수가 2대1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와 이겔리님 헤야치도 하시는구나. 몰랐네. 자 이겔리 선수 대 카즈 선수 32강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귀신권 들어가면 정말 아프게 데미지 들어가죠. 때려주고 호밍기까지. 아 정말 호밍기를 썼네요. 우와 딜캐 너무 완벽했죠. 와 호모 체리베리 망고님인가요? 오! 와 스타즈 선수 대박인데요? 와 스타즈 선수 대박인데요? 와 콤보력 보세요. 너무 완벽한데요? 이젤린이 램프 판다고요? 안 될 뿐이시네. 어 콤보 미스 날 뻔했죠? 아 이게 헤야치의 장점. 공룡각 쓰면 끝날지도 몰라요. 아 헤야치 막장이지 정말 완벽한걸요. 와우 와우 너무 무서운데요. 오. 이게 시즌 3 헤야치 딜캐가 되지 않아요. 오 무서워요. 아 이겔리님 전부 전면 특허. 아 킹 퍼세축이 나와버리고. 와우 딜캐 완벽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 공룡각이 막히면 정말 아프게 내리겠죠?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슬라이딩 완벽했습니다 스타즈님. 왜 다다다거리냐고요? 그럴리가. 우와 카운터 나면 어? 오 어떻게 막지? 우와 카운터 나면 무섭습니다. 이거 왜 썼지? 홀리. 야 넘진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와 이게 죽네요. 왜 이렇게 두둑 끊기냐? 왜 이렇게 끊기지? 어 왜? 아 저거 이제 12죠 저거. 오 예. 어 내가 좋아 아주 왜? 이겔리는 콤보 쩌네요. 때려주고 와 잘 질렀다. 방금 카운터로 맞아가지고 이제 펜캔 악마발 쓰면은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와라라라라 데미지 감소? 데이빙이죠? 와 같이 맞았죠? 저 왠지 와 콤보 너무 사나인데요 이거? 우와 나라 우와 이게 곰이라서. 야 이분 놈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요. 아이고 아이고 호이어. 와
이겔리 선수. 아, 곰을 고르더니 아까 헤이아치와는 정말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프레임까지 끊기죠, 아직에. 보드포가 아닌 이상. 아, 충청포 들어가면 먹을 거의 가겠는데요. 밥상은 못 넣었고요. 밥상. 와, 이겔리 선수. 곰을 하더니 사람이 틀려진 것 같아요. 분홍 팬더. 와, 누더기 진 파란색 멋있다. 파란색 누더기 처음 봐요. 와, 보통 전혀 초 5G를 쓰는데. 아, 이거 카운터하죠. 10프레임까지 잘 때려주는 이겔리 선수. 와, 잘 이겼죠? 우와, 이러면 마무리 되면서 이겔리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방금은 앞잽으로 했어요, 10인데. 그냥 잽은 11이라가지고, 쓰지가 않았습니다. 심리를 걸어버리는 이겔리 선수. 레이지죠? 레이지죠? 모르면 맞아야 되는.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스타즈 선수가 방금은 딜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길리 선수가 그걸 눈치채고 계속 써버립니다. 와, 방금 카운터 정말 좋았죠. 머리통. 와, 나락 좋았죠? 좋았는데 후보 미스는 죽음을 가져올지도 몰라요. 끝나죠? 아, 스타즈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겔리 선수가 왜 사람들이 그 주캐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조금 알 수 있는 좀 경기였네요. 아, 이겔리 선수 정말 예, 곰에 대한 이해도가. 자, 아니 갈류는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어도 멋이 안 나네. 자,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패링 예술이었죠. 좌중다운 원투포. 몸진 아래 위로 색깔이 틀리네요. 리믹스한 복장을 보여주면서. 와, 찍고 이지였는데 맞지 않았고요. 어, 이번에 원투포까지 쓰지 않았어요. 상대가 안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려고 아메양제 선수가. 아, 원불하 다음에 반격기로 빠져나옵니다. 아, 태세. 아, 원짠으로 먼저 한 점 가져가는 아메양제. 그게 간류복장이 그 철권 6 오프닝에 등장하는 그 놈진 바이크룩이랑 너무 흡사한데 분위기가 너무 딴판입니다. 우와, 이거 무슨 콤보죠? 우와, 멋있는데요?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겠네. 저렇게 이제 그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대점킥을 때리면은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서 한 70 정도는 나와 보이거든요. 간류 아마 보통 병머리 콤보 쓰면 67? 뭐 아, 67이래. 한 57 되나? 그 정도인데 저거는 63쯤 되어 보이네요. 아, K라고요, 저게? 아, K 많이 먹었네. 원래 흰 머리였는데 영양가가 든든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머리가 검해졌나 봅니다, K. 아, 캐류구나, 캐류. 아, 소금 뿌리기. 근본 기술이죠.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랑. 자동 찍고. 와, 식당 콤보였죠 방금. 연구 많이 했어요 이거. 방금은 진짜 식단 다음에 심리를 들어간 거였는데 아,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게 보입니다. 와, 손나락 타이밍. 그
진 호밍기가 끝나기 전에 들어간 거라. 아, 잘 때려주고요. 이게 확정이죠. 저게 사기 중에 일부예요. 벽에서 저게 맞으면 벽광도 돼버리기 때문에 2타까지 때립니다. 와, 와, 이국 선수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와, 요코즈나 간유가 나와버립니다. 미시마 도조. 밤향지 선수는 머리에 나무를 심었네요. 원래 저 검은 복장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머리를 심은 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탈모 방지용 머리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혼다 같네. 아, 맞네. 정말 혼다가 되어버렸네. 아, 진짜 시청자분들이 눈썰미가 좋다. 와, 초고지 들어가면 벽까지 가죠. 농진 신병몰이가 데미지도 은근히 괜찮고 병몰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방금은 원잽하고 보통은 하도를 쓰시는데 이제 그 상대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를 대비해서 뻥바를 쓴 건데 낙곰을 쳤어요. 와, 이렇게 맞으면 아, 코모 미스 아쉽고요. 탄쇠. 경기가 바로 이제 두 번째 판으로 넘어오니까 와, 콤보 예술인데요. 진짜 너무 고인물들이에요. 이거 잘 때리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 벽이 한번 살려줬어요. 아, 살려줬는데 이제 내려찍기로 카운터 데미지로 들어가면서 밤의 양제가 1대1로 쫓아갑니다. 오, 하라다 복장 누가 보고 싶다 했는데 하라다 나왔네요. 하라다 나왔습니다. 와, 근데 그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되게 다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몇천 칼로리가 되는 음식을 일부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량도 되게 많다는데 일부러 살을 찌우기 위해 엄청 먹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그 스모 선수들이 진짜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모 선수들 주변에는 항상 미인들이 많대요. 뭐 여담입니다. 갈류가 줄리아를 이렇게 골인을 못하는 거 보면은 갈류가 요코즈나면은 1인자거든요 그 스모계에서. 근데도 이제 줄리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는 아마 이 엄청난 이 외모의 힘이 아닌가. 아, 그런 것도 알고 계시네. 맞아요. 그 요코즈나가 그 간유 기술 중에 다리를 엄청 들어 올려서 땅에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들어보니까 땅을 뭐 정화시켜서 마을의 평화, 뭐 이제 음식이래. 이제 뭐 채소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해주는 뭐 기원?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간유만 봤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아, 이 설명하다 보니 피나를 또 연습하셨지? 대회 때문에 준비하셨나 봅니다. 자피나 교복이라니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니 뭐 다른 캐릭은 좀 어울리는데 자피나는 너무 이게 그 눈, 코, 입이 너무 세서 그런지 너무 안 어울리네요. 아, 저게 에디야 하라다야? 자, 비플러스 선수 먼저. 아, 벽 깰 수 있었는데 벽몰이가 조금 후딜이 있는 기술이라 벽 콤보는 못 때렸고요. 아, 저스트 콤보 못 넣었고. 진짜 슈퍼 센 누나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딱 그 뒷골목에 이제 야, 담배 있냐? 딱 룩인 아주 누나네요. 자, 원투로 마무리 되면서 B플러스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하라다 썬텐했네요. 벽 깨고 콤보가 아, 좀 어려웠죠. 근데 이번 자피나가 내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좀
살짝 그 중2병 컨셉에 딱 맞는 아주 복장도 딱 맞네요. 흑염룡. 와 방금 웨너퍼로 건지려고 한 시도는 좋았는데 근데 에디가 그것도 파악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와 하라다 너무 유연한데요. 지금쯤 되면 이제 밝기 선수가 자피나를 고른 거를 조금씩 후회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바로 다음 판 이제 줄리아 가져올 것 같거든요. 와 백점프로 기사어퍼로 레이지가 아닌 게 조금 아쉽겠네요. 둘 다 레이지가 아니네요. 심리 그냥 일어났어요. 와 기상호포로 오늘 오 6판 잘 가져왔는데요. 실수인 듯 아닌 듯 기상호포가 발군에 빛을 발합니다. 아 맞고 들키를 못했어요. 아 이게 자피나에 대한 숙련도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단을 막았으면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원래 캐릭을 했다면 했을 텐데 아직 자피나 파랑 다니다 보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잘 따라가고 있어요, 되게. 오! 둘 다 한 방이에요. 아, 슬라이딩으로 B 플러스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줄리아 너무 역변했어. 이제 옛날에는 저 정도까지 막 미인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자, B 플러스 대 달기 매치 포인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방금 쌍기가 계속 썼으면 좋았을 텐데 1타만 썼고요. 아, 양자 앞 샤이닝 들어가고. 와, 재간둥이 카운터 나면서. 이건 좀 역전이 힘들어 보이죠. 에디 힐드 데미지가 좀 센 편이 아니라서. 네. 최대한 많이 때려줬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건져주는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애매하면 때릴 수가 없어요. 확실히 건질 수 있는 기술을 써야 돼요. 와 중단기 맞아버리고. 와 에디 입장에서 정말 세게 때린 거죠. 카자 시즌2 콤뎀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와 잘 건졌죠? 뭐 저기 건진 공중에서 건진 데미지라 최대한 잘 때려줬어요. 밝기 거의 다 왔거든요. 확실히 잡히나 할 때보다는 이제 줄리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서 그런지 경기력은 더 좋지만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한 번의 하단 실수로 마무리 되어버리는. 1대 1로 뭐 따라갑니다. 브루스. 와. 중심 발차기 정말 예술로 들어갔죠. 딱 타이밍 맞게. 동창각 심리. 와, 계속 그 쌍비 청각을 용기 있게 썼더라면 띄울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자기 선수 왠지 1점 따라갈 것 같거든요. 콤보 좋고요. 비플러스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비리바 한번 질러 아 지르지 못하고 달기 선수가 1대1로 따라갑니다. 와 머리 색깔 너무 알록달록한데요. 진짜 머리 저렇게 유지하려면은 진짜 모발 엄청 상하겠다. 순식간에 피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도 거기 굴하지 않고 잘 뛰면서 콤보 잘 넣어줬고요.
와 방금 퍼지로 앉았다가 들키게 해주는 비플러스. 와 방금 상단기 사이에 잡히나 할 때부터 점프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달기가 실수인지 노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벽에서 또 리로이가 정말 무서운 캐릭이죠. 저 나락이 양횡을 다 잡아요. 어 몽둥이 이거 맞으면 좀 많이 달라요. 아프죠? 벽까지 가고 심리 걸리죠? 와 리로이가 리로이 해버리면서 B플러스가 16강으로 진출합니다. 요새 소보 선수가 막 이 캐릭 저 캐릭 다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왠지 계급에 맞게 좀 비슷하게 캐릭터를 고른 것 같아요. 고우키가 너프가 되기는 됐지만 당연히 너프가 돼야 될 것들이 된 거거든요. 근데 너프가 되고도 되게 막 안 좋은 캐릭은 아니에요. 아직도 충분히 상위 티어에 있는 캐릭이고 하지만 뭐 더 이기적인 이지가 좀 하기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기수급 감소가 확실히 좀 체감이 많이 돼요. 이게 너프가 되기 전에는 좀 심했던 게 콤보를 다 때리면 기가 하나가 또 차 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말이 안 됐죠. 레이지 아츠 맞아도 딸 피가 남을 것 같아. 피가 너무 많아서. 와 잘 흘렸죠? 방금 짱파를 쓰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눈치채고 바로 흘려버립니다. 나눌로 덮어 들어가면 벽까지 가죠. 와 때리기 힘든 거였는데 예 때리기 힘들게 못 때렸습니다. 슬라이딩 아 맞고 되게 아쉽고요. 밑강발 점프 들어가면 아 콤보 기회였는데 놓치는 소버. 밑강발 히트를 아주 좋네요. 이렇게 되면 방금 어퍼를 우와 이거 정말 좋은 시도였거든요. 근데 횡을 조금만 더 땡기고 썼더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게 그 장풍이 이제는 후딜이 좀 더 늘어가지고 횡을 좀 더 치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끝까지 가겠죠? 와 끝거리에 딱 맞아서 나는 극강으로 짬파 맞으면 원투 때려도 끝나죠? 아 현명하게 마무리 잘 해줍니다. 고우키는 진짜 아직까지 정말 괜찮은 캐릭터예요. 그렇다고 로우도 나쁜 캐릭터는 아닌데 와 파격기 좋았죠. 우와 밑강발 흘려주고 그 콤보 아 정말 잘 때렸죠. 로우가 또 클린히트 판정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데미지가 벽콤이 뭐 군권처럼 따르긴 하는데 그래도 뭐 바닷댐 아직까지는 정말 강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나는 로우 선수는 고우키는 어떻게든 벽에서 압박을 더 주면서 길을 모아가면서 때려주는 게 중요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아 잽으로 끊었어야 했는데 아쉽고 밑강발 외너퍼? 외너퍼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어 로우킥이었네요. 와 짠손으로 마무리하면서 소버 선수가 1점 먼저 가져갑니다. 선수는 캐릭터가 한번 변동이 있지 않을까. 라운드 1 파이트.
밑강발. 밑강발 히트율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저게 한번 막히면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밑강발은 막히고 다리 부러지는 모션으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기세 정말 좋아요. 나를로 선수 지금 딱 그대로 분위기 가져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짬파? 와. 어 이거 아 생각이 많았어요 방금.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지 아츠를 쓸까 말까 하다가 순간 레이지 아츠 그 버튼이 뭐지? 이 생각하다가 놓친 것 같아요. 와 잘 막았는데 드래곤 오퍼로 띄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막을 줄 몰랐나 봐요 본인도. 와. 레이지에서 여기서 여기서 와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와 방금 판단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와 저기서 장풍 보자마자 한 대 맞을 거 각오하고 쓴 거 정말 멋있었네요. 하지만 우리의 고우키 와 레이지 켜지고요. 아 이거는 횡을 치던지 잽으로 끊던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로우도 커킥이 좀 좋거든요. 그 고우키 대공 잡는데 아직 고우키에 좀 많이 아 총경 지나고 고우키에 대한 좀 상대가 많이 부족한 게 조금 보입니다. 좋아해. 아 방금 던질 수 있었는데 아쉽고요. 소버 선수가 철권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 다른 캐릭터를 잡아도 충분히 기본기가 좋습니다. 와 콤보 아 아쉽고요. 아 이게 아이엠로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는데 이 콤보 미스랑 드리키 미스가 조금 아쉬워요. 다음에 고우키 상대할 때에는 아마 더 단단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방금 시간이 도와주지 않았네요. 이거 10단 콤보 이긴데 시간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소버 선수가 2-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뭐 그냥 진짜 뭐 처음에는 솔직하게 막 어 뭐 4층이니까 별로 못하겠지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잘해요. 기본기도 좋으시고 긴 말이 왔는데 옛날 오락실에 누구누구인데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길래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킵 들어가면 콤보 들어가죠? 섀도우 자세에서 와 센스 방금 정말 그 무달 선수가 센스있게 쓴 기술인데 라벤더 선수가 되게 진짜 동체 시력이 좋았어요. 잽으로 잘 끊었습니다. 와 이렇게 완벽히 또 사이드킥 거친 거를 바로 숙질로 때려주는 무단 선수. 와 커킥 잘 질렀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미묘하게 안 갔네요. 갈 수도 있었는데 와 사이드킥 저렇게 맞으니까 와 일어나자마자 자이언트 센스 장난 아니었죠? 누가 저기서 자이언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와 센스 좋았죠?
진짜 무달 선수는 레이지 크래쉬를 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파랑단에서 참가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태킹이신데 진짜 노련합니다. 와 콤보 다 때렸죠? 기사킥 다 쓰고 이지선다에서 우와 반격기! 우와 방금 너무 멋있었는데요? 벽을 깨고 나서도 다음 벽을 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봐야 돼서 버리즈 둘 다 아주 치밀하죠? 아 딜캐 와 딜캐 못하니까 바로 속질 1타로 카운터 내버리면 와 와 콤보 예술이었죠? 방금 거리가 애매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삼각 콤보 안 넣고 암산고를 그냥 한 대 넣어버립니다. 파크다운 확정타 있죠? 장난 아닌데요? 저게 움직이면 맞는 기술이었는데 방금은 움직였죠. 그러니까 방금 하단 톡 치면은 그 피가 남는다는 거를 무달 선수가 계산을 하고 손 기와 찍기로 바로 마무리를 했었죠. 공 잘 때리고 일어나면 와 도저히 아깝죠. 저거 진짜 몰랐어요. 방금 그 가드백이 없었으면은 도젯을 맞았을 것 같은데 운이 안 좋았고요. 와 최더호에서 와 오늘 무달 장난 아닌데요? 어 저 아무킹트도 상대 꽤 많이 해봤는데 섀도우에서 레이지 드라이브가 나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와 진짜 아머킹에 대한 이해도가 장난 아닙니다. 섀도우 자세 다음 레드가 나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역시 대회는 정말 신선하네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센스. 와 이거 방금 막은 다음에 레드 썼으면 또 그림이었는데 대박이었네요. 라벤더 선수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양자 못 풀었고 방금 기장킥은 무슨 심리냐면 상대가 횡을 치면은 따라가요. 그게 느림 대신에 따라가기 때문에 상대가 횡보를 돌 거라 생각하고 쓴 건데 잘 막았고요. 아 방기 잘했는데 후속탄은 없었고 잘 가먹기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벤더 아 가드 깨고 난 다음에 바로 잘 때렸죠. 아 네 다음 경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모드님 방 만들어주세요. 원투원 따라가겠는데요 라벤더. 와 경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진짜로. 딜캐 아 아쉽고 둘 다 딜캐 미스. 스크린은 안되고 레드냐 아니면 레드 안쓰고 박치기로 마무리해주면서 무달 2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와 어 복장에서는 이제 라모드 선수가 이겼네요. 복장이 더 멋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구나. 아, 그렇겠네. 맞네요, 맞네요. 섀도우에서 3 누르면은 그 아모킹 그 아모킹 풍신도 나가니까 아모킹 불스. 와 낙후 잘 막았는데 딜캐 아쉽고 둘 다 서로 딜캐 미스. 아쉽습니다. 아, 둘 다 되게 서로의 캐릭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방금 잘 막았죠?
앞까지 가겠죠? 칼로 찔러버리고. 와 이거 횡으로 못 피해요 저거. 저게 이제 시즌3 와서 내관이 좋아진 점인데 여기 노멀 히트로 맞아도 콤보가 돼가지고. 아, 콤보 잘 때려주고.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원투라도 때려줬습니다. 아 이러면 뜨죠? 나무 선수 레드 한방 잘 노리면은 이기는데 아 이게 그 전에 FXX 선수가 방망이를 먼저 휘둘러버려서 1점을 가져갑니다. 오 I hope you're ready. Round one. Fight. 진검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대1이고 라모드 대 FXX 선수 경기 만나볼게요. 도토리야 트랭크스 뭐야 이씨. 아 사람들 센스 봐. 와 슬라이딩 들어가고. 아 카운터 안 났고. 과연 드래곤볼 매치. 와 이거 막으면 끝나죠. 와 레드 잘 꽂아 넣으면서 벽콤보까지 가서 1점 가져갑니다. 와 와 도돌이야 날라다니겠는데요. 스카우트 어디 버리고 왔나요. 와 이거 1타만 나가서 다행이죠. 다 막았을 것 같아요. 아 후속타까지. 저 기술이 럭키클로에한테도 있는 기술인데 철권이 은근히 좀 비슷한 기술들이 많아요. 진짜 이제 모드 좀 만들 줄 아시는 분들은 과보로 도도리아나 걔 누구야 그 핑크색 캐릭터 마인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즈야로 프리저까지 나온 마당에. 프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고. 와우, 나라. 와 이거 백치기 박치기 둘 중에 뭘 해도 맞는 거였죠. 1타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와 이 결승 아니 찐막에 찐막까지 와버렸습니다. 옥박 카운터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았고. 아 호친 건 되게 아쉽고요. 너무 박빙이에요. 아 스크류 되고 나락이냐 아니냐 슬라이딩 걸어주고 여기서 한 번은 띄우는 작업이 돼줘야 이제 이길 수가 있는데 라모드 선수 건져야 되는데 아 못 건졌고 원짠으로 마무리되면서 2대1로 FXX 선수가 16강에 진출합니다. 키자루 대 타라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키자루 선수는 브라이언을 골랐고요. 타라 선수를 보니까 저번 저기 에로에고 대회에서 저한테 곰이 죽겠어요? 라고 물어보셨던 정말 저를 몰라서 물어본 그분이네요.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일단 1점 먼저 키자루 선수가 가져갔고 오하이 클라우디오가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있을 게 다 있다고 해야 되나? 캐릭이 괜찮아요 되게. 와 방금 잘 건졌죠 카운터로.
초핑 계속 깔아두고 초핑 두 번에 레이지 드라이브 초핑까지. 또 이제 시즌 3 와서는 와 로아이 잘 앉았는데 마지막 한 방. 와 백대시로 빠졌다가 잘 쳤죠. 이라 들어가고 와 이거 아프게 때릴 수 있었는데 거리가 애매해서 앉았죠. 저 무릎이 정말 물건이에요. 이게 그 송신유 대종이랑 비슷한 기술인데 대종은 막히면 뜨거든요. 근데 저 기술은 뜨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제대로 주고 초핑 초핑 계속 깔아두고 있어요. 객이라 이거죠. 뭐 내밀어라 이건데 침착하게 잘 맞고 있습니다. 타라 1점 먼저 가져가면서 타라 선수가 먼저 1점을 선취합니다. 우와 원잼 나오자마자 이제 비상 리프트업으로 잘 때렸는데 콤보 미스가 나서 좀 아쉽네요. 로하이 벽이 아니기 때문에 마하 펀치로 잘 딜케 해주고 이라 나올 것 같은데. 아 맞네요. 이라가 나왔고요. 하체트 와 리프트업. 와 방금 심리 대박이었죠. 하체트 두 번 나올까봐 이제 타라 선수가 앉은 건 아니었고 다른 기술을 내밀다가 리프트업을 맞았는데 아 그래도 심리가 좋았습니다. 리프트업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이라 사이드킥. 아니 조혜련이 와줘야 사이드킥이 잘 맞거든요. 아 로하이로 마무리 딱 맞게. 와 컷킥 날카로운 거 보세요. 헛치자마자 컷킥 예술이었죠? 와 초킹 예술이죠? 아 방금 클기원 카운터는 안 났고 확실히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그 이제 클라우디오가 컷킥을 막 찔러도 이제 달려가서 딜캐할 게 잘 없네요. 뭐 마하 펀치를 때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려도 뭐 아픈 게 아니라서. 와 양잡 들어가면서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하체트 와 리프터퍼? 와 리프터퍼 리프터퍼 너무 웨이브 리프터퍼를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그 앉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빠르게 나가서 딜캐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드백이 줄어서 분명히 띄울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와 잘 앉았죠. 아직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절권이 타라 선수 끝까지 집중하면은 아직 몰라요. 레드 성공하고 양잡 오늘 히트율이 좋은데요. 와 저기도 정말 보기 힘든 기술인데 브라이언 뒤로 가면서 왼발 오른발을 보네요. 어 연기필의 복장이 너무 나디근데 내 딜캐 영상에 나왔던 그 복장인걸. 와 방금 시도 정말 좋았는데 럭키클로에가 이제 대포동 터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멀어지거든요. 잼류가 잘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단기로 때리는 게 좋습니다. 아 디스코드 제 밑에 사진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 저거를 입력을 안 해놨는데 사진을 누르시면 됩니다. Round 2 Fight. 아, 진짜 저것도 1년을 해놔야겠다.
이거는 이건데 와 럭키 클로이로 바뀌니까 전세가 너무 확 뒤바뀌는데요. 양발 긁어주고 초핑. 아 리프트 또 나왔어요. 와 그게 살짝 그 키자루 선수 밥줄 같은 기술인데 오늘 쓰는 쪽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심리가 되게 좋네요. 기회 있을까요? 타라. 브라이언이 또 이제 압박이 또 괜찮은 캐릭이라 딸피일 때. 와 이거 카운터하면은 아직 몰라요. 레이저치 맞아도 살긴 하는데. 여기서 한 방? 서로 한 방이에요. 레드. 와, 오리발로 마무리해주는. 현명했죠, 저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니까. 와, 사이드킥. 딜레이 줘서. 센스. 하나 긁어주고 와 벽이 한번 도와주네요 되게. 와 키자루 선수가 2대 1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S라인드 목련 경기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두 분 다 엄청 썩은 물들이에요. 정말 이제 철권에 엄청 오래 이제 몸담으신 분들이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자 S라인 먼저 병몰이. 아 이거 1타 병몰이라 안 들어갔고 진행 너무 빠른데요. 방금 벽광 됐으면 위험할 뻔했죠. 우와 이거는 목련 선수가 역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 방금 웨너퍼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아니 요새 디코방이 자꾸 자동으로 나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디코방 그 혹시 다들 나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가지고 있습니까? 우와 데미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S라인에서도 잘 따라갔습니다. 아 계속 나가준다고요? 왜 그러지? 아 어쩐지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자꾸 나가진다 하더라고요. 조금 알아볼게요 끝나고. 오케이 됐다. 디스코드 한 번만 더 가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될거예요. 자 목련 선수는 이번에는 캐릭터를 바꿨는데 리로이거든요? 근데 아주 전략적이에요. 그 전 캐릭이 폴이었는데 폴로 이제 아스카를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로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라운드 2 파이트. 아 이제 안 사라진다고요? 아 다행이다. 아 제가 뭐 살짝 혼봤는데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판을 목련님이 이기면은 리로이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맨티스트 오졌다니.
와 꿀밤 시원하게 이제 노인 공격을 해줘버리는 S라인 이로인은 노인 공격해야 됩니다. 럭크레이션까지는 와 이거 김모았다가 괜히 플라잉이 맞았죠? 와 촌경 들어가면 아직 몰라요 이거 리로이라서 지팡이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지팡이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락이냐? 아 나락이네요? 이제 지팡이냐? 아 콤보 들어가면 와 이게 너무 이제 공중에서 맞아서 타수가 길어져 버려가지고 와 몸통 박치기 잘 때려주면서 목련 선수 1점 가져갑니다. 쏘고 승리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어 이번에는 목련 선수가 4관을 골랐어요. 목련 선수가 2피해서 하시나보네. 아 불쌍 대고 라운드 2 파이트. 리로이로 이렇게 먼저 한 점을 가져왔는데 4관을 골랐다는 거는 아직까지 좀 더 이제 S라인 선수가 많이 상대 안 해본 캐릭이라고 좀 판단되는 거를 고르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 또 여러 캐릭을 또 잘하시는 분이라 목련 선수가 아 리로이라서 그래요. 리로이라서 리로이는 이기고 바꿔야 돼요. 리로이로인 이기든 지든 한판하고 바꿔야 돼요. 리더블리티 룰입니다. 라운드 3 파이트. S라인 선수도 저력이 있는 한방에 있는 아스카 유저라 아직까지 와 방금 동주 팔려다가 안 했어요. 하단 잘 막았고 와 현명하게 마무리했네. 라운드 4 파이트. 아 근데 그 리로이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 길을 왜 모았죠? 이거 버튼 미스인가? 아 이거 실수 때문에 판이 뒤집어졌어요. 와 방금 어퍼시도 좋았는데 조금 짧았네요. 와 이거 파크라서 잡기가 가불이었죠? 파크 나올 때는 이제 발동이 된 순간에 잡기가 걸리면은 그 바로 풀면은 풀 수 있는데 발동된 후에 잡기가 나오면은 가불기라. 와 이거 끝나죠 이러면? 아 이거 조금 목련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아까 필살 이겔리 선수가 곰을 골라줬네요. 아 이겔리님 저 팬 서비스 감사합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에요. 곰돌 우와. 근데 이 밤의 황제 선수가 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요. 옛날 저기 구상 오락실을 다니실 때부터 어 원투포를 질러버리셨다는 거는 이카리 선수가 아까 통천포를 넣었던 거를 보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 아쉽네요.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앉으면 끝나는데 끝났죠? 아까 이지선다를 기억하고 계셨어가지고 밤의 황제님이 와우 나이스. 와 준막찰 센스 좋았죠? 아 이거 곰이랑 다 맞아야 되죠? 오호. 우와 통발.
와, 되게 완벽했네요. 밤양구 선수. 와, 대박. 너무 아프죠? 아, 나라쿠. 오. 와, 하돌. 야. 와, 잘 올렸죠? 딱, 너무 아프죠? 봄이라서 다 맞아야 되고. 와, 상단이라 딜캐가 없죠? 뒤다. 와, 하돌인 줄 알았는데 대박이네요. 역시 밤의 한계 선수 정말 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아, 제가 이겔리님 개인적으로 팬이라 너무 이게 저도 이게 몰입해서 봐버렸네요, 여러분들. 아, 이게 말을 좀 더 하면서 했어야 됐는데. 어, 이거 맵을 이 고르시는 건가? 왜 자꾸 이게 똑같은 맵이 나오지? 아, 이겔리 선수. 이야, 아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 시계가 완벽했죠. 와, 이겔리 선수 카지아를 하더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죠? 아, 진짜 완벽하고. 오, 이게 뭐죠? 와, 이겔리 선수 방금은 이제 하단을 상대가 쓸 거라고 생각해서 한 타이밍 또 참았다가, 와, 이겔리 선수 카지아 하더니 이 곰이 죽해라고 들었는데 카지아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겔리 선수가. 아, 목소리 잘 들으셨죠? 네. 이게 뭐지? 우와, 기원을 할 걸 예상을 해가셨어. 아이고! 우와, 뭐야! 아이, 깜짝이야! 저 기술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본데요? 우와! 아메한데 선수 대박입니다. 와, 대박인데요, 서로? 아! 와, 너무 센데요, 넘진? 너무 센데요? 와, 대박, 잘한 거죠? 우와, 플러스 4인데 하이킥을 꽂아놓다니. 오, 추돌. 왜 추돌 얻었죠? 와, 이겔리 선수 마지막에 회심의 레이자츠 잘 넣었고요.
있고요. 와, 저기 시계 살짝 틀렸는데 저게 되네. 와, 콤보 대박이죠? 아, 이거 변신인데 자꾸.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 아, 변신했는데 훅이 나갔어요, 훅. 변신했는데 훅이 나갔어. 아, 이길 선수 많이 아쉽겠습니다. 이, 그 변신을 누르면은 방금 주마차를 튕겨내는 건데 함양재 선수가 2대1로 8강에 진출합니다. 자, 01대 B플러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두 선수 다 되게 고인물들이라. 와. 야, 로우 심리로 세 번이 들어가면서, 와, 저 분권 한 방 정도 되는 피를 마무리해버립니다. 라스도 시즌3 와서는 진짜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쓰고 있는데, 라스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6에 비하면은 이제 시즌2 때까지 라스는 조금 힘들었는데, 시즌3 라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야, 5점 3번. 약간 아쉽게 안 됐고. 짬발 마무리 해주면서 먼저 2점 가져갑니다. 그 투체 콤보가 진짜 이 옛날부터 했다는. 와, 쌍장을 질렀어요. 시흥시에서 벽까지 타고 이동하고. 라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를 쓰니까 이 숨겨진 미시마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6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줄었어요. 고 슈가 방금 기분이 안 좋았나 봅니다. 슈가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나오질 않았어요. 발동 100프레이밍 기술인데. 아 이게 그 이카리 유튜브에 리로이 딜키 영상을 안 봐서 그래요. 저게 발동 100프레임이라 스톰힐만 넣었어도 끝난 거였거든요. 힘들게 갑니다, 영희 선수. 아이, 걔는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본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격 너무 좋죠? 와,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거 레이지에서 역전 당할 수도 있어요. 심리죠? 어? 우와, 방금 B플러스 선수가 그냥 아 몰라 나락을 그냥 썼더라면 이긴 거였는데, 근데 상대가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1타만 썼는데, 와, 정말 희비교차가 한 번에 확 이루어졌네요. 저기 각자 협회에 가셔서 상의하시고요. 예, 리로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자, 와, 짜기짜기 잘 가는데요. 압박 좋고요. 허브에서 좀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와, 저 기술이 정말 은근히 좋아요. 하단을 방금 저기에 맞으면은 콤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중단에서 근접해서 맞으면, 예, 저 기술이랑 방금 아까 저 하단이랑 이선다거든요. 대회 때 팽웨이도 정말 괜찮아요. 좀 시계행에 좀 약하다는 점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근데 시계행 잡을 기술이 또 많아가지고. 제우스! 와, 여기서 와, 호밍기로. 와, 오늘 0-1 호밍기 아주 다 들어가는데요. 호밍기에 0-1. 허브에서 커킥으로 끝까지 데려가겠죠?
펭웨이도 정말 인상 빼고는 거의 다 갖춘 캐릭이에요. 뭔가 간류의 느낌이랄까? 와, 압박 좋은데요? 13딜킬 완벽하게 해주고. 배꼬집기는 역시. 와, 제우스! 기어이 맞춰버렸습니다. 딜레이를 줘서 상대를 기다리게 해서 맞췄어요. 와, 방금은 앵글이 돌아가면서 이제 영일 선수가 완벽하게 하단 일어날 때쯤 쓴 건데 이제 조금 엇박자로 일어나서 앵글이 돌아가 버려서 맞지 않았습니다. 와, 방금 저 대점 킥은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질러놓고 상대가 내미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뭐 원잽을 내민다든지. 근데 저건 딜킥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더블 펄스. 아, 딜킥 완벽하고요. 어, 양자 들어가면 좀 아프게 들어가죠. 어, 더블 펄스. 아, 딜킥. 와, 이거 또 레이지에서 한번 기회 왔어요. 디플러스 심리 하단이냐 중단이냐. 와, 방금 허브 상태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 선수가 정말 현명하게 쫓아가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더블. 자, 고라니 대 제규어, 아니 저기 수가박 선수 대 무달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캐릭터 다 라이벌 구도의 캐릭터라 또 보는, 또 기술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두 캐릭터는. 와, 파워클래스 들어가고. 방금 저 뒤로 굴렀으면은 어퍼컷이 확정인데 잘 안 일어났습니다. 와, 일어나서. 와, 아까부터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데 무달 선수가 일어나서 자이언트 되게 빠르네요. 여기까지 가겠죠? 아, 잽이 안 나왔네요, 공교롭게도. 와, 저게 빠르게 쓰면은 바로 맞는 건데 딜레이 조금이라도 주면 10프레임이 끊겨서. 오오오오. 여기 블랙말구님이 계신데 망자님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난민분들 어서오세요. 다들 착석하세요. 아, 심리 좋았죠. 마운트로 한 점 이제 따라가는 소가박 선수. 와, 마운트 잘 풀었고요. 아, 방금 추가 타 있는데 때리진 않았고. 와, 오늘 무달 선수 정말 견고하네요. 대단합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와, 압박 진짜 예술이네요. 아, 근데 카운터 나서 끝까지 가겠죠? 와, 심리 안 일어나는 거 보고 마운트 풀고 때렸죠. 와, 이번 들어가고 양잡 들어가면 마무리되면서 한 점 따라, 한 점 먼저 앞서갑니다. 우와, 방역기 잘 풀었어요, 왼손. 와, 일어서서 자이언트 이번에 풀렸고요. 이렇게 완벽했고요. 레전 안 쓰겠죠, 아직? 와, 레드 타이밍에 그 무달 선수가 되게 아머킹, 아리킥 활용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번에 풀렸고. 와, 카운터면 맞아야 되죠. 오우. 숙면차기를 자주 안 쓰시네요. 여기서 와, 일부러 발동 느린 기술을 써주면서 레이지 아츠를 유도한 건지, 레이지 아츠였으면 이겼거든요. 지수가박 선수도 이 머덕을 정말 많이 했던 유저라 그런지 밀리지 않아요. 아, 이거 벽 콤보, 벽으로 가겠죠? 때리고. 마운트가 돼버리고. 레이지가 아니에요. 둘 다 레이지가 아닌데? 이러면 마무리가 되죠. 이슬링. 탑킥. 딜캐주고. 우와, 어깨. 와, 빨리 털기. 정말 아프죠? 이게 1타 맞으면 원투까지 확정인 기술이라, 소로박 선수가 1대1까지 따라갔습니다. 오, 자, 머덕 때 캐릭터 변경 없이 서로 진행하고, 낙고 프로, 했고요. 와, 카운터로 들어갔죠? 코모 미스. 아, 저 기술이 기가 쓰는 딜캐가 있는데, 이제 머덕은 기상킥만 들어가서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유료 기가스. 아, 너무 아프죠? 먼저 1점 가져갑니다. 봐봐. 와, 잡기. 잡기를 피하고 잡기. 뒤로 맞았기 때문에. 와, 파크. 와, 이거 벽강 될 수도 있었는데 측면이어서 안 됐고, 잡기로 마무리하면서 1점 쫓아갑니다. 무달. 오, 잡기 히트율이 되게 좋은데요? 아, 이거 방금 양발 미스인데, 그니까 그 스마트 키를 안 쓰고 양발을 누르다 보면 저렇게 왼발만 누를 때가 간혹 있어요. 지금 왼발만 눌려서 안 맞은 건데 아쉽고요. 이렇게 미스. 아, 조금 이제 무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드심을 잡아야 돼요.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는 진짜 끝날 때까지 몰라요. 이렇게 돼도 뒤집히는 경우가 항상 대회의 또 묘미이기 때문에. 와, 대박이었죠. 축 조금씩 돌려오면서 용량이 때리고, 또 아리킥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짠발이었네요, 이거는. 레드를 아예 틈을 안 주려고 아리킥으로 끊었었는데, 이번엔 짠발로 끊었습니다. 아, 이렇게 2타가 안 닿았고요. 와, 잘하셨죠? 일어나자마자 자이언트. 와, 이거 맞으면 끝나죠. 와, 무달 선수도 정말 잘했는데 수가박 선수가 2대1로 올라갑니다. 힘들긴 한데 또 워낙 또 패턴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 와, 카운터로 들어가죠. 저렇게 풍신을 두 방 넣으면 데미지가 정말 짭짤하게 나와요. 기상킥으로 하면 약하게 들어가는데. 어, 나라. 잘 참았죠? 와, 파크 잘 노렸는데 잘 참았죠? 아, 방금은 이제 반격기를 끝까지 보고 태세로 안전하게 마무리한 꽃이구나. 와, 용차. 나락을 간단하게 피해버리죠? 아, 잘 앉았는데 딜킨 없었고.
들어갔지만 나락이 들어갔습니다. 와, 벽 못 갔고요. 앞경. 와, 이거 크게 잘 게임 끝나서 총 3방으로 시원하게 2점을 가져갑니다. 와, 방금 들어가다가 참은 거 되게 좋았네요. 괜히 들어가다가 카운터 나는 그림이었는데 마신 들어가면 끝나죠. 와, 코시지마 선수 오늘 되게 시원시원하네요. 와, 시원하게 기사를 두 번 그냥 써버렸어요. S라인 방귀 들어가고 전판이랑은 틀리게 S라인 선수가 먼저 제압을 합니다. 아, 방금 거친 거 초풍 DK가 이제 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와, 나락 막았고. 우와, 방금 이제 카즈야 그 아래 양손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딱 커킥이 나와버려가지고 아마 S라인 선수는 나락을 예상한 게 아닐까 하는데 뭐 타이밍 좋게 딱 맞아버렸습니다. 합격. 와, 이렇게 되면 많이 기울죠. 이지 걸려야 돼요. 잘 막았는데 들키가 너무 아쉽고요. 와, 방금 저력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원초를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와, 맞고 나락을 쓴 건데 그걸 막았어요. 심지어 1대1까지 따라갑니다. S라인. 와, 맵은 발코니가 하나 있는 맵인데, 와, 나서 남새 쭉 들어가고. 앞경. 아, 나락 히트했고요. 방금도 마종루였을 수 있는데 대시가 3번 놀리면은 우종이 나가버리게 되죠. 와, 벽 안 깨졌죠, 다행히. 오, 이게 왜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보시지마. 맞았는가요? 와, 4자 현명했죠. 나락이었어도 이기는 거였는데 이제 S라인 선수 입장에서는 나락이 나오면 죽으니까 앉은 거였죠. 와, 아스카식 기본 총풍. 와, 동주 오늘 되게 히트 좋네요. 아, 기본 딜캐 못했고. 와, 이거 일어나면 한 방에 끝내는 거였는데 알고 있었어요, S라인. 오늘 코시지마 선수가 대시 입력 미스가 좀 많이 나네요, 보니까. 아호, 레벨 히트하면서 1대1로 합니다. 와, 잘 흘리고 초풍. 잘 때리면은 벽광인데 낮은 벽광이었죠. 이렇게 되면, 와, 오, 대심한 것 같은데. 아, 아까 저기 기살 나올 때쯤에 이제 잘 일어나서 잘 막았는데 심리가 좀 꼬였네요. 초풍. 와, 맞네요. 여기까지 내려가고. 와, 때리기 조금 애매했죠. 축이 틀려 있어서. 아, 지금 2타까지 쓰면 딜키가 있는데. 아, 코시지마 선수 정말 잘했는데 아쉽습니다. S라인 선수가 2대1로 4강에 진출합니다. 자,
Round 1. Fight. 오잉. 아, 들캐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때려 줍니다. 아, 이게 그 말구님 복장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 머리 색깔만 틀리네요. 이건 좀 살짝 애쉬 느낌 나는 금색이네. 아,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되게 이런 식으로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이분한테는 너무 미치게 한 것 같은데 방금. 아, 역시 이론파라서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와, 이건 생각도 못했죠. 카운터는 아니었는데 맞았어요. 아, 와, 꿀밤. 로우의 장점이 저런 꿀밤류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뭐죠? 이게 상상도 못했는데요. 방금 하이킥 같은 경우는 이제 앉으라고 유도한 다음에 쓴 중단 꿀밤이었는데 통하지 않았고요. 야, 역시 준마찰이죠. 준마찰 미만 잡입니다. 꿀밤. 맞습니다. 이런 미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 갈가먹기 식으로 뭐 그렇게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싸움 잘하기 때문에 밤양 선수가. 와! 이제 밤양 선수도 참다가 이제는 지친 거죠. 이제 나도 이제 하겠다. 야, 짠발로 끊어버리는 밤양제. 1대0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하하하. 라운드 1. 파이트. 모발 나무를 심고 오신 우리 밤의 왕자님. 야, 병몰이. 아, 정중선 되게 완벽했고요. 와, 리로이 기술을 로우가 가지고 있네. 어허, 리로이 기술을 왜 로우가 가지고 있죠? 저게 이지선단가 봐요. 그러니까 저분식 스웩의 이지선단 같은데, 방금 저 하이킥 날라차기가 상단인데 중단이랑 이지를 걸어 보신 것 같은데, 하지만 노련했습니다. 밤의 왕제. 와, 불콤보 완벽했죠? 와, 패링. 와, 이거는 로우 패링 사이에 자동이 들어가면서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서 역전을 하면 정말 명장면일 것 같은데. 우와, 아디? 아하, 방금 저 하단을 아까 세 번이나 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밤의 왕제 선수가 그거를 노리고 먼저 그냥 왼발로 개겨서 카운터를 냈습니다. 어, 해와달 변형 기술. 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패턴이에요. 제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선해서 무슨 심리였는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와, 짱마찰 미만 잡이죠. 2대0으로 밤의 왕제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 장난에 불과해. 와, 원투로 앞질러 나가는. 와, 잘 뛰었죠? 라스의 장점이 딱 저건데, 이제 벽에서 궁지에 몰렸어도 반대편으로 나가서 때릴 수 있다. 이거는 라스가 유일무이해요. 최초였어요. 6대
철권 그 기반을 확 뒤흔든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나스가 그때 정말 대인기였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점수? 아 너무 많이 쳤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그 영일 라스 선수 경기를 좀 많이 봐왔는데 제우스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조금 봤다 싶은 사람들은 다 이미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야 폴짝폴짝 아주 종아리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고우스는 점프를 저렇게 시원하게. 와 딜패 끝났죠 이러면. 와 방금 행 쌍장은 진짜 치밀하게 들어갔네요. 이제 근본 이제 라스 유저들 행치고 이제 쌍장으로 딜패 하는데 쌍장이 되게 좀 괜찮아요. 발동도 빠르고 행초풍보다 조금 쓰기도 쉬운 편이고 괜찮아요 기술이. 이깡발 강발? 우리 강발? 삼강발? 아, 이번엔 짠발로. 와, 다 썼지만 허무하게 기만 날라가 버렸다. 이 말이야. 기사식 들어가고요. 토밀. 와, 잘 질렀죠. 예리했어요. 하지만 끝나진 아직 않았고 기가 있는 고우키는 아, 마무리되면서 1대0으로 영일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저는 다른 캐릭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동 없었고 와 스토밀 터친 타이밍에 완벽하게 들어갔죠? 아, 여기까지 노려봤지만 예측하고 있었고 소버 스트레츠 아 이번에는 제우스가 아니라 양잡이였네요. 와 횡쌍장 이번에는 보고 한 것 같진 않은데 와 아깝다. 이거 낮은 벽광 잘 때렸으면은 이긴 거였는데 아깝고요. 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다 때리고 나서 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제우스 아니고 더블 펄스. 와 축대야 날려주고요. 와 짠발로 마무리. 아 너무 많이 썼죠 쌍장을. 행을 한번 치고 쌍장하는 게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지르듯이 쓰는 거였네. 워낙 또 발동이 빠르니까 가끔 저렇게 그냥 질러도 괜찮은 기술인 것 같아요. 분명히 뜨는 건 맞는데 띄울 수 있는 캐릭터가 많이 없어요. 라운드 1 파이트. 와, 잘 막았는데 딜킬가 아쉬웠고요.
와, 앵글이 돌아갔어요. 아니 라스가 또 워낙 없다 보니 이번엔 야 저게 맞는 판단이죠. 고우키는 막을 필요가 없죠. 먼저 때리면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강승용이 이기니까 그러네. 라스가 막아야 되는 입장이네 오히려. 저도 순간 고우키가 철권 캐릭인 줄 알았어요. 리로이가 너무 판을 치다 보니 고우키가 순간 철권 캐릭으로 보였습니다. 아. 미깡발? 오늘 미깡발 히트율이 정말 좋아. 이거 맞으면 레이저트 서버 이기죠? 안전하게 마무리해주는 서버. 이것이 류진 고우키의 힘입니다. 고우키가 류진이어도 이렇게 대회에서 비벼지는 이 강력함. 우와! 방금 센스있게 잘 흘렸어. 1타 거친 거 보자마자 잘 흘려줬고. 이거는 무한맵일 경우에는 흘리는 것보다 막는 게 더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 데미지를 주기 위할 때는 흘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데미지 아니고. 아, 잡기. 어, 여기서? 설마? 역전 나오면 명장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이지 써버렸어요. 슬라이딩 하고. 오오? 와, 방금 후소태가 저것도 정말 긴 기술이거든요? 분명히 막지도 않았어요, 소보 선수가. 와, 조금만 더 대시가 깊었다면 한 세 번 정도 하면 그때 너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팔아야 되니까 계속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와, 콤보. 센스 있게 잘 때렸죠? 와, 밑간걸까지. 안 일어나면 맞는 거였어가지고. 어, 뭐지? 뭔가 이게 잘못 고른 건 아니겠죠, 아마? 이게 자꾸 뒤로 눕길래 잘못 골라서 일부러 그런 건가? 지금 싶은데. 근데 무빙 보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와, 콤보. 낮은 벽광이랑 때리기 어렵고. 그 기술을 되게 애용하시네요. 대답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뭔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미스터 로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관리자분, 저기, 호스팅 감사합니다.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콤보 미스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와, 주입 장난 아니죠? 3타까지 썼고. 와, 밑강만 히트하고요. 아까 이 소버님 고우키는 뭐랄까, 이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살짝 이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고우키? 청소년 고우키 느낌이었는데, 이제 로얄 고우키님 고우키 지금 보니까 뭔가 이 어른 고우키를 보는 것 같네요. 일단 콤보 미스가 없어요. 있었네요. 네, 말하자마자. 아, 입이 방정이야. 어? 와, 저렇게 센스 있게 잘했죠? 지금 일어나라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와, 방금은 잘 앉았는데 딜 K가 없어가지고 고우키의
후딜 프레임이 아예 증발해 버렸습니다. 와, 카운터로 스크류까지 시킬 수 있죠. 여기까지 왔고 킴리. 와, 길을 그냥 시원하게 써버렸어요. 로얄 고우키 여기서 방금 뭐죠? 방금 뭐죠 저거? 왼손으로 저 왔다갔다 한건가요? 아, 저렇게 하면 풀리나? 아, 저... 아, 방금 저거 너무 신기하네. 자, 에스라인 대 밤의 황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고 둘 다 일단 한 캐릭터에 정말 엄청난 장인분들이죠. 아,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12초 만에 거의 피가 다 깎였어요, 밤의 황제 선수. 와, 방금은 동주 파는 척 하다가, 우와. 이야, 병몰이 완벽했죠? 와, 끊었어요. 그 사이에 10프레임까지 끊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2, 1으로 끊어줍니다. S라인 선수가 처음에 기세가 정말 좋았는데, 기심을 놓지 않고, 와, 대박인데요? 반격기를 보고 침착하게 소점커 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밤의 황제. 외참각. 벽에 가둬놓고 싶은 심정인 거죠. 아, 이거 일어나서 앞경 맞으면서 한 라운드 따라갑니다, S라인. 하이킥으로 카운터 노려봤지만 걸리지 않았고. 와, 하돌 타이밍 짠손으로 끊고 옆잡기 들어갔습니다. 와, 커킥 들어올 때 맞았죠. 벽까지 가겠죠, 노말진이랑. 와, 병몰이랑 벽 콤보가 너무 완벽했어요. 와, 초호치 들어올 때. 이제는 그 마이크로 대시 콤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 기술이 생겨나면서부터. 저는 저 기술을 못 써서 이제 노말진을 핵포 찍고 접었는데, 다시 가끔 한번 해도 되겠어요, 저게 되니까. 와, 어? 이러면 몰라요. 저까지 가지는 못하고. 우와, 대박인데요? 저 피해, 저 판단이 되는 거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볼 때마다 너무. 하돌이래. 몸진, 하다, 저, 뭐야, 나락이 걸리지 않았고. 투원, 포, 가둬두고. 어, 긴장감이 오가는 가운데, 버퍼가 짧아서 닿지가 않았어요. 와, 방금 초 왼지는 진짜 센스있었죠. 나락 쓸 것처럼 한 다음에 왼지로. 와, 정말 긴장되는데요. S라인 선수 여기서 또 길을 모을 것 같아요. 아, 원잽으로 프레임 이득 가져가면서, 아, 원짠 퍽을 심리로 밤의 황제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헬리님, 나가 죽었습니다. 예. 아, 한마, 이게 발음이 저기 뭐야, 일본 게임 발음인데 제가 실수로 햄번데 한마. 와, 잡기 타이밍에 용차가 나와서 맞았고 병몰이 완벽했죠. 그리고 앞경 저거는 예전부터 6대부터 이제 아스카 유저분들 패턴인데, 한 바퀴 돌고 앞경 쓰면은 프레임이 느리기 때문에 이제 하단처럼 보이게 하고. 살죠, 한번 살아요 일단. 이게 비상하고 나서부터가 심리인데. 아, 원브라
야, 원브라로 가둬놓고. 이 밤의 황제 선수의 특기죠. 원브라 가둬놓고 아빠. 여기까지 못 갈 것 같고요. 와, 어퍼? 와, 방 교잡이었는데 잘 풀어줬고요. 와, 아병손 되게. 와, 이거는 상대가 가만히 있었으면 건지는 거였는데. 와, 잘 건졌죠? 스크류는 할 수 있었던 각이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때려주면 밤의 황제. 여기서? 와, 이거 찍기가 가드 시키려고 쓴 기술인데 가드가 안 되고 기상킥으로 딜키가 됐습니다. 너무 박빙인데요, 진짜. 와, 치킨. 양념 치킨을 하나 얹어주고. 아스카랑 상대하면은 이제 고인물 유저들은 거의 이제 누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 동준 거의 마무리가 보이는데 이 사이에 초고찌를 넣었어요. 바닥댐까지 완벽하게 넣어주고. 와, 방금은 왜 앉아있다가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상대가 원잽 내밀 거를 예상하고 앉은 거였는데 타이밍이 꼬여서 하단이 나오니까 일어나다가 맞아버렸습니다. 기모왔고요. 아니 근데 아스카가 그 기모일 때 롬진 이펙트가 나오니까 좀 뭔가 좀 느낌 이상하네요. 교잡 다 풀었습니다 서로. 아, 딜캐 너무 완벽하죠. 일어났었으면 맞는 거였는데. 짱마찰, 짱마찰. 아, 준마찰 미만 잡.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준마찰 미만 뭐다? 잡입니다. 아, 4톤이라 가능하다. 어. 되게 뭐 그런 거라던데. 저희도 막 김씨 많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던데. 성만 같은. 오, 이거 살리면 벽까지 가죠? 아하, 한번 도와주지 않았고요 저기. 와, 소점. 와, 센스. S라인 1대1까지 따라갑니다. 오, 힘이야말로 전부. 결승 같은 4강 경기 한번 매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방금 그 초고치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밤의 황제 선수가 망설이다가, 아, 이거 올바운드 되죠? 와, 아스카가 정말 이게 좋아졌어요. 이 벽에서 상대가 개긴다 싶을 때 상단 파크로 올바운드를 노릴 수 있는 저 장점. 아, 앞경 들어가면 분위기 조금 기우는데 밤의 황제 선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침착하게 가면은. 와, 방금 2타 상단인 거 안고 띄우는 거 보셨어요? 역시 진짜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옛날 고인물들은. 양자 풀어내고. 어, 길을 모아. 우와, 이게 뭐. 와, 그래도 방금 그 와, 말이 안 나오는데. 와, 이것도 흘렸어요. 아이, 심리에 심리 보셨어요 방금? 아니 뭐 말을 따라갈 수가 없네. 방금 7 왼발로 롬진이 카운터를 노리려고 쓴 거였는데 그게 이제 레이자치가 공중 히트 되면서 피가 살았는데 S라인 선수가 점프 하단을 노린 거를 밤의 황제 선수가 흘렸어요. 심지어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심리가 오간 건데, 말로 설명해도 되게 오래 긴 건데 그 짧은 시간에 이게 거쳐졌어요. 와, 대단합니다 두 선수다. 이건 누가 승패를 떠나서 두 선수다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 어, 훅이 나갔어요. 아까 제가, 아 저래, 아까 이겔리 선수가 실수했던 이제 양손이 가끔 저렇게 훅이 나갔는데 되게 발동도 느리고 데미지도 약해가지고. 아, 정말 두 분 다 경기력이 엄청나네요.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 정도 레벨이면.
와, 하이킥 다음에 아, 앞경. 아, 이거 동주업을 아까 많이 썼어가지고 동주업을 생각하고 앉은 거였는데. 와, 카운터인데 저력 있나요? 밤의 황제?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일단 저는 진짜 이 두 선수에게 웬걸 둘 다 서로의 심리가 걸려버렸어요. 둘 다 혐오키 대 혐오키는 싫어서 바꾼 것 같은데, 어, 심리의 심리였던 거임. 아, 어퍼 요리조리 양행 다 잡는 로우의 어퍼 만능이죠. 근데 소보 선수가 로우도 잘해요. 대회 때 만나가지고 풀매도 많이 해봤는데 로우도 많이 잘해요. 우와, 벽광. 우와, 뒤돌아서 잡기였죠? 오, 잡기로 끝나겠는걸요? 잡기 페스티벌 보여주면서 로얄 고우키가 1점 먼저 가져갑니다. 와, 역시 릴이라서 생각이 넓다는 거를. 그게 어디로 날아갔죠? 언제? 이득에서. 와, 상대가 개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심어 놓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진짜 스마트했습니다. 벽에서 가둬두려고 쓴 기술인데. 와, 방금 무슨 횡으로 피하면서 앉으면서 이제 상단 회피까지 해버리는. 이거 보고 못 막으면은 계속 쓰려고 하죠. 미리 유저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잡기 또 들어갔고요. 움직이면 맞는 거였죠. 와, 후킹 1까지 넣어주면서 로얄 고우키 선수가 1점 먼저 가져갑니다. 하는 기술이 또 몇 개 있죠. 요새 진짜 자주 안 꺼내는 드라곤 오프였는데 꺼냈습니다, 소거. 와, 대시 어퍼였죠? 와, 이거 측면력이라서 살릴 수 있었죠. 와, 신콤보. 어, 와, 다 썼어요. 아, 이거는 방금 기술을, 와, 이거 앉았죠? 앉으면 콤보 들어가는데, 릴이라서 잘 때리면 벽까지 그냥 가죠? 죽지는 않는데. 와. 와. 역시 릴이. 횡각하면 릴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횡각 조금만 줄이자. 이거는. 와. 횡 장난 아닌데요? 와, 기상 이제 일어나면서 기상킥으로 한 점 따라갑니다, 로얄 고우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 여자 캐릭터들이 생각이 대부분 좋은데, 근데 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미지가 꽤 괜찮아요. 근데 생각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그 여성 유저들을 배려해서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횡각이 좀 더 좋고 되게 횡을 크게 크게 해서 좀 배려를 해준 느낌의 뭔가 핸디캡 캐릭터인데, 근데 요즘 철권에서는 이런 핸디캡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횡각도 너무 좋고 데미지도 괜찮기 때문에. 와, 여기가 막았어요. 양자 들어가고. 와, 교자 풀었구요.
레드 소모했고. 와 연가? 와 짬발 마무리 하면서. 근데 2까지 맞습니다. 햄머 들어가고 블리자드 햄머. 와 역시 드라곤호프 연각은 연각이에요. 하얀색 호밍기만 안 묻어있지 역시 릴이 탱을 시원하게 잡아버립니다. 와 소보 선수 예전 주캐를 들고 오면서 1점 따라갑니다. 1대1까지 쫓아왔어요. 자 소보 선수 대 로얄 고우키 선수 이제 찐막이에요 두 선수 다. 와 연각 들어올 때 바로 끊어버렸죠. 서신 55 어머야. 아 이름이 움직여야 된다. 이게 움직여. 아 참. 아 장풍으로 마무리. 라운드 2 파이트. 블리자드 주입 딱 시원하게 넣어봤는데 아직 가진 않았어요. 소버 선수가 와 이거 아프죠. 이렇게 맞으면 콤보 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좀 색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마자 미스가 나네요. 왜 내가 말하는 거에 반대로 되는 건지. 제가 성공한다 그러면은 실패가 되고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은 잘 때려버리고. 밑강발 피하고. 오늘 고우키조들이 되게 밑강발 히트율이 너무 높아요. 방금도 말하자마자 이게 안 맞아버리고. 이거는 거의 반대 예측 천재가 아닌지. 와 아, 잘 때렸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마무리 됐고요. 아, 이거까지 안 받았으면은 정말 깜짝 놀랄 뻔 했습니다. 반대 예언가가 될 뻔. 이렇게? 아, 완벽했죠? 오늘 좀, 로얄 고호키 선수가 콤보 미스가 좀 많은데, 이제 그만큼 좀, 긴장이 되는 게 좀 보입니다. 아, 영각으로 마무리해버리면서 소버 선수가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자, 고라니 대 인간의 싸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노루군요. 예. 노루 대 인간. 너무 다리가 너무 긴데요. 우와. 아 딜킥 센스 좋았죠. 100까지는 못 가고 최대한 아픈 콤보로 때려주는 밤양대. 와 나도 몇 강이라 맞지 않았고. 와. 우와 이거 잘하면? 잘 때리면 끝나요. 빠지기인가요? 웬어퍼인가요? 웬어퍼. 아 역시 근본의 웬어퍼. 이 샤인도 되게 웬어퍼가 진짜 빠르고 좋은. 와 방금 두 번째 어퍼는 카운터로 맞았죠? 와 카운터라면 후속타 있죠? 샤인도 은근히 진짜 가진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시즌3에 또 버프가 돼가지고. 함양재 선수 여기서 한 방이 있을까요? 와 아 이제 왼발 돌려차기로 1점 따라갑니다. 밤양재
와, 초지를 피하고 슬라이딩이 나갔어요. 와, 스텝 장난 아닙니다. 두 선수 다. 근데 진짜 그 샤인이 슬라 스텝으로 좀 이지가 좀 가능해요. 이제는 그 마신권 말고 발로 두 번 차는 그 기술이 뜨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좀 초딩 심리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와, 일부러 돌렸어요. 뒤로 맞추려고. 와, 정말 기복이 장난 아닌데요. 와, 생물이 장난 아니고요. 와, 초딩 심리 들어갔죠?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샤인이 그 이제 슬라이딩이 막 와, 와, 방금 대박인데요? 아니, 저 오른 어퍼를 횡으로 피하고 앉아서 바로 마신권을 때렸는데, 와, 저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와, 압박. 때릴 거 이거밖에 없죠. 아이고, 이거 성급했죠? 어? 안 성급했네? 아, 퇴세를 입력을 했었네요, 바메양주 선수가. 저는 기다린 줄 알았는데, 아, 전혀 성급하지 않았네요. 다 반대로 말하는 이 능력. 와, 이것도 재능 아닙니까? 신기하다. 로또 삽시다. 여러분들은 로또 당첨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로또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쟤 이러고 다음날 내 1등 나온다 이제. 1등 나오면 만원 후원하세요. 아시겠죠? 만원도 정말 소박하다. 이거 왠지 밤의향제 선수가 이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밤의향제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진짜야, 밤의향제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리얼로 봐봐요, 이기고 있잖아. 인정? 홈버 완벽했고요. 와, 투포. 오, 예술이었죠, 방금 흘리기. 아, 이거는 측면 벽강 될까봐 한 번 더 기다린 건데 원짠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아, 매너포가 나오네요. 하지만 범향 선수가 이기고 있는 거 맞습니다. 뻥발. 범향 선수 이기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와, 이게 뒤로 가서 아프게 들어가죠? 범향 선수 힘내줘야 됩니다. 야, 여기 이겼죠, 역시. 봤죠, 여러분들? 예언가 수준 아닙니까? 뻥발. 지금 기본기가 워낙 두 선수 다 탄탄해가지고. 자, 병몰이 되겠죠? 와, 외너퍼로 데미지 1 더 세게 때려줍니다. 슬라이딩. 속도 다 때려주고. 그렇게 맞으면 나락 데미지랑 비슷해요 아주. 여기서 밤의향 선수가 이긴다고 했죠 제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1대1까지 따라가는 밤의향제 선수. 자, 노루대 인간 마지막 매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박빙이라 가지고 진짜 짐작이 안 가는데, 서로의 특징을 빨리 파악한 사람이. 와, 잘 막았죠? 저기인가요? 저거 맞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와, 초딩 심리 또 들어갔어요. 아, 이거 안 일어나면 동주비 확정인데. 저런 걸 좀 잘 노리는 것 같아요, 가명 선수가.
와. 와, 되게 완벽했죠? 와, 그거를 막고 있었어요. 대박인데요? 오, 이거 앉으면 큰일 나죠? 우와, 방금은 짠말이 대부분 이제 13인 사람들이 많은데, 캐릭터들이. 네, 안 들어갔습니다. 차이는 12인가 봅니다. 와, 진짜. 와, 패링 예술이었구요. 와, 방금 카운터로 들어갔죠? 어퍼? 샤인이라서. 와, 나랑 막았어요. 방금은 나랑 말고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게 왠지랑 나랑밖에 없었는데, 뭔가 낌새를 채고 바로 앉아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없지? 아, 나는 몇 강이라? 끝까지 안 때리고? 현명했죠? 마시다 한번 질러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아, 초 왠지? 정말 박빙입니다. 3, 4위전 너무 박빙이에요. 여기서 4위가 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박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 박수식이나 있는 거지만 이 3등과의 이 상품은. 어어? 초딩심리 들어가요 이제. 초딩심리 들어갑니다. 오, 슬라스 꼬여서 방금 안 나갔고? 방금 앉을 거라 생각하고 커킥 쓴 건데, 밤향재 선수 가드 너무 좋아요. 글쎄, 하돌. 우와, 어퍼 카운터로 받았죠? 타인이라 별까지 갈지도 몰라요. 심리? 와, 방금 슬라 쓸 것 같았는데도 잘 막았어요, 되게. 아, 무빙, 어, 양잡 들어갔고? 방금 진짜 헛점을 찌르는 잡기였네. 아, 밤향재 선수 오늘 정말 경기력 예술이었는데. 아, 이 비장예수로 꺼내오신 건데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한번 봐야 알 것 같네요. 아, 딱 겨울에도 시원한 복장으로 나와주신 아스카 성님. 오, 기스 맵의 기스. I'll destroy you all. Round one. Fight. 저거 해석이 한꺼번에 파괴 주말이가 아닌가? 와, 콤보 때리기 어려운데 잘 때렸죠? 와, 닿지가 않았어요. 벽광 되죠? 어? 벽광 시키고 기 모으는 거는 또 신선하네요, 되게. 아니, 때리기 어려운데 잘 때렸다,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낮은 벽광이었기 때문에. 와, 용차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저거 모션을 익숙해져야 되는데 잘 살리면. 레이지의 기스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대 맞으면, 와, 반격기 허를 찔렀죠? 어, 진짜 허를 찔렀네요. 이제 연기기도 생각하면서 써야 되네. 이제 기스가 입력을 하면서 누적 입력까지 생각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양자 풀어주고요. 와, 반격기 기 모았어요. 오, 아니 이게 S라인식 파이법 아닙니까? 기스. 와, 이거 끝났는데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와, 아니, 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캐릭을 할 수 있다는 건. 근데 그만큼 상황이 또 많은데 연습이 덜 돼 있으면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입강발. 아, 공중 장풍으로 컷. 아, 2타 상단 잘 앉았는데 방역이 또 맞았고요. 여러분들, 저 감히 한번 예언해봐도 되겠습니까? 감히? 아,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우와. 아이고,
일부러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장풍을. 레이지 좀 세게 때리려고 그러는 건지. 와,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장풍. 와, 둘 다 이제 거의 한 방인데. 오, 장풍은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 오! 여기서? 여기서? 오! 우와, 저렇게 파고들었어요, 지금. 해보라고요? 이 경기까지만 보고 예언해 볼게요. 와, 잘 막았죠? 예언 안 하냐고요? 이게 좀 더 보다가요. 너무 급하다, 사람들이. 와, 잘 건졌죠? 이거 방금 짠손 잘 넣었는데, 이 친구 보자마자 레아. 여러분들, 저 예언합니다. S라인님이 이깁니다. S라인님이 이겨요. 예, 이거는 S라인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지라. 아, 이거 미스 나면 크죠? 맞췄다. 이번에 맞췄다. 와, 맞췄다. 맞췄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 거의 뭐. 자, 드디어 이제 철권 캐릭터들이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자, 드래곤 오프 대 아스카. 매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중단 상담. 와, 이거 1타 맞으면 확정이라가지고 형을 잡았는데, 뭐 운이 좀 안 좋게 후속타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연타. 잠깐만. 아, 이거 씨, 내가 또 괜히 잠깐만 말 실수해가지고. 아니겠지? 나는 정말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죠. 오, 앞경 들어가면 콤보 가죠? 아, 앞경 들어가면 1대1. 힘을 내야 됩니다, 소보 선수도. 피곤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또 시간인지라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선수들 컨디션이 맨날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연타. 와, 이걸 살렸어요. 오, 기모 오고. 방금 아스카 기원충 쏴도 되는 거였는데. 우와, 이거 안. 우와, 진짜 아스카 이해도에 그게 달했습니다, 진짜로. 방금 길을 모아서 상대가 안 일어난 거 확인한 다음에 레이드를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패턴을 걸어서 일어나면은 가불기로 한 방에 끝내려고. 아, 도박이네요, S라인. 와, 이거 흘렸어요. 아직 몰라요. 일어나기 무섭죠. 와, 방금 진짜 영리하게 잽으로 잘 끊으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짠발로 한 번 더 확인차 때렸습니다. 공주 대시에서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방역이 또 들어갔고요. 아, 카운터라면 끝나죠. 아, S라인 선수가 3대0으로 레이지 크래시 6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S라인 선수.